숙여놈은 미다 그랑데 푸켓 리조트의 그랑데 투베드룸 스윗 오션 뷰입니다. 룸 사이즈는 54 스퀘어미터입니다. 방두개 있고요. 자, 방번호 5206호입니다. 자, 문 열고 들어오면 출입빛이 바다가 보입니다. 자, 바로 앞에는 네 명이 앉아서 식사나 음료 즐길 수 있는 테이블 세트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는 세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소파 베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엔 TV가 있죠. 자, 발코니가 보입니다. 자, 이 방은 54스퀘어미터죠. 그러다 보니까는 방두 개하고 주방이 있는 거실이 있다 보니까 약간 좁은 느낌이 있습니다. 54스퀘어미터로 방두 개, 거실 겸 주방을 갖추려면은 방이 조금 좁아 보이겠죠? 자, 여기는 주방입니다. 자, 우측에는 마스터룸이고요. 좌측에는 일반 더블 베드룸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같이 주방이 있는데요. 주방 잠깐 보겠습니다. 자, 냉동고하고 냉장고 같이 갖추고 있죠. 그래서 아이스크림 등을 넣을 수 있고요. 아이스 얼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싱크대 있고요. 자, 생수 4병 제공합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원두캡처 커피 머신이 있고요. 커피 포트가 있죠. 이거는 커피와 차 세트입니다. 저기 식기하고 접시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글라스 안에 있고요. 전자레인지가 있습니다. 위에 인덕션 레인지도 있고요. 근데 냄비나 프라이팬은 없습니다. 자, 과도 있고요. 수저, 포크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다 열어봤는데 이 접시하고 그릇밖에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냄비라든지 프라이팬, 도마, 칼 등은 없습니다. 과도 정도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 감안하시고요. 저기 안에 지금 맥주 두 개, 스프라이트 그리고 생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미니바인데 돈을 내야 합니다. 유료죠? 자, 방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는 마스터룸입니다. 킹 사이즈 베드고요. 자, 머리맡 좌우에는 스탠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간접 조명이 있죠. 그래서 방은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자, 침대에서 앞을 보면 지금 앞에 TV도 있고 소파도 있죠. 이 사이에는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때는 문을 닫고 주무셔도 좋습니다. 저기 마스터룸에 같이 하는 욕실입니다. 자, 들어간 입구에 여같이 옷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걸이 있고요. 목욕가운 두벌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화 투쿨레 우산 있고요. 안전등고 있습니다. 여기는 런드리 백이 있고요. 자, 뒤돌아보면 여기 같이 세면대가 있습니다. 자, 치약 칫솔, 면도기 제공하고요. 헤어 드라이기, 체중계가 있습니다. 몸무게 잴수 있죠? 자, 샤워부스입니다. 샤워부스는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위에 레인 샤워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동용 샤워기가 있습니다. 자, 샴푸, 샤워젤 제공하고요. 그리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변기가 있습니다. 자, 방에서 지금 커튼이 있는데요. 커튼을 제끼면 수린 바다가 보입니다.
자, 맞은편에는 자녀방이 있습니다. 아니면 같이 동행한 사람들 잘수 있죠. 침대 사이즈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이게 더블 베드라고 하는데 꽤 큽니다. 역시 머리맡에는 스탠드 두 개가 있고요. 저 앞엔 TV는 없습니다. 그래서 TV는 바깥에 나가서 보시고요. 방에서 수림 바다가 보입니다. 자, 욕실 보겠습니다. 자, 우측에는 옷장이 있고요. 샤워부스 그리고 세면대가 있습니다. 욕조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욕조가 없습니다. 자, 위에 옷걸이 있고요. 목욕가운이죠. 그리고 실내화 두 컬레, 우산, 안전금고가 있습니다. 런드리백이 있고요. 자, 여기 샤워부스입니다. 위에 레인 샤워기가 있고요. 이동용 샤워기가 있죠. 자, 아메리칸 스탠다드 변기고요. 자, 여기는 세면대입니다. 치약 칫솔 다 갖추고 있고요. 헤어 드라이어 그리고 체중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발코니가 있고요. 의자 두 개가 있죠. 자, 맞은편에 빨래 건조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바다가 보입니다. 바다 보이고요. 바로 앞에는 로비 앞 강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린 시내가 보입니다. 자, 투 베드룸 스윗이죠. 54 스퀘어미터입니다. 자, 54 스퀘어미터에 방두 개, 욕실도 두 개, 그리고 주방 겸 거실까지 갖추려고 하다 보니까 갖춰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좁은 느낌이 있는데요. 여행객들이 필요하는 주방도 있고 방도 두개 돼서 가족 여행 아주 편리할 것 같습니다. 비교적 저렴하게 자녀 두명 동반 시 여행하고자 한다면 이 방은 꽤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방도 두 개고 욕실도 두 개고. 이렇게 4명 앉을 수 있는 식탁 세트도 있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 인덕션 레인지, 원두 캡슐 커피 머신, 또 중형 냉장고 매력적이죠. 식기도 있고요. 수저 포크, 과자 세트도 있고요. 하지만 냄비하고 프라이팬, 그리고 요리할 수 있는 기타 도구 등은 없습니다. 자, 그점 충분히 감안하시고요. 거의 레지던스형 호텔입니다. 전형적인.